사람들이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요? 막 지갑, 벨트, 시계 정도는 품이 있게 다녀야지. 그렇죠. 품이 있게 들고 다녀야지. 그럼 그만큼 지갑이 정말 중요한 포지션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지갑에 이제 돈을 많이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비방법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혹시 이걸 두면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네. 돈 많으면 돈 계속 들고 들어오겠지. 돈이 많으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 돈이 얘가 좀 돈 재물이 들어온다 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한테 돈 만 원을 뺏어봐. 어? 갈취를 하라고? 아니! 그건 좀 죄지.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뿌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덕을 본다고. 안 좋은 사람끼리는 안 좋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다닌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이 돈이 좀 있어. 이 사람이 돈이 좀 잘 풀린 사람이야. 가져와 봐. 어 진짜. 이거 진짜 대박 소름, 이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실제로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지어 돈을 잘 버는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이제 만 원씩 이제 주시잖아요. 그 돈을 저는 지갑에 들고 다녀요. 그래. 절대 안 써요. 나 지금 내가 딱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면 좋은데 안 줄 수도 있잖아. 네. 땡판부 아 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천 원이라도 빼서. 그러니까 돈 천 원이라도 뭔가 지폐에 딱 품이 있게 딱 서 있어야지. 안 그러겠어? 내 품위 유지를 위해서 뭐든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있어봐. 그럼 내가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혹시 이런 것도 중요한 거야. 지갑에 색깔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게 있잖아요. 지갑에 어떻게 보면 모형 또한 색깔 또한 모형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는 하는 건가요? 난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냥 그거는 다 개개인차고 뭐 빨간 지갑을 갖고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 빨간 지갑을 갖고 있으면 재수가 좋다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무슨 모형을 갖고 어쩌고저쩌고 반지갑이든 뭐 여러 지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그거 전혀 상관없죠. 그러게 그런 거는 보셨을 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없어. 그리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부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갑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부적 오래 들고 다니지 말라고 진짜 그래. 진짜 많아요. 근데 부적 오래 들고 다니면 그거 기운 없어. 그러면 괜히 허주잡신 낄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별로 기운 없어. 그러니까 딱 기간에 물어봐 선생님들한테 이거 언제까지요? 이러면 그거 딱 그 기간 때까지만 갖고 있어. 그리고 기운 있는 부적을 갖고 다녀. 어디서 복사해거나 뭐 어디서 이렇게 나눠주는 부적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건데 그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꼭 이런 데서 태우고 자기 딴에 위로 위안 되려고 갖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그거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해. 또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가족사진 사진 여자친구나 갖고 다니라고 해. 제가 갖고 다니고 싶은데 뭐 그거 갖고 뭐라고 해? 근데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죽은 사람의 사진을 갖고 다니면은 너의 안 좋게 가신 분은 갖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 좋게 가신 분. 근데 내가 오래오래 사셨고 그게 무난하게 내가 아파서 돌아가셨다던가 이런 거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내 한을 다 풀어놓고 가신 분들은 뭐든 한이 다 안 풀렸을 수도 있겠지만 곱게 가신 분들은 난 괜찮다라고 봐. 근데 대신 있잖아 험하게 가신 양반들 자살을 했다던가 막 진짜 물에 빠져서 진짜 너무 한지고 원진 양반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마음속에 담아둬 그냥 괜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가 자꾸 그리워서 그 그리운 걸 어떻게 나도 그립지 그리울 수 있는데 그냥 마음속에 담아뒀으면 좋겠어.